신수자는 제8식이 기성 무루예, 즉 일체 오음과 12처와 18개가 다 무루예라. 몸이 다 끼어진다고 하는 것은 제8식이 이미 무루를 이루며 부처가 되면 무루가 됩니다. 마음이 자꾸 견물생심으로 새나가면 유루가 되고 새나가는 것이 없어지면 무루입니다. 새나가는 것이 없이 마음이 정신통일이 되어가지고 일념 무념이 되면은 무루라요. 무루를 이루며 곧 일체 오음과 12처와 18개가 다 무루가 됩니다. 우리 중생들은 일체 오음, 12처, 18개가 다 무루가 되잖아요. 밑에 이제 그건 설명이 나오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오음, 12처, 18개는 보주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가제 국치 천하 평자는 집이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천하가 평화한다고 하는 것은 일신이 청정으로 다신이 청정하고 하나의 몸이 청정하기 때문에 많은 몸이 청정하고 내 몸이 청정하면 거기에 의해서 모든 여러 사람의 몸까지 다 청정해져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온 못을 아주 흐리게 만들죠. 반면에 성부라는 부처가 나오면 부처의 감화를 입어가지고 부처의 턱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1200가라한이나 500가한이나 8만 성중들이 다 부처의 교화를 받아가지고 다 청정해지잖아요. 이 말은 원각경에 나온 말입니다. 하나의 몸이 청정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몸까지 다 청정해지고 내지 시방산세가 원만 청정하니라. 시방은 공간적으로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또는 동남방, 서남방, 동북방, 서북방 해서 팔방에다가 위아래까지 해서 시방이요. 산세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적으로 산세라고 합니다. 그것이 다 원만하고 청정함이라. 원각경 말씀이라. 이 말은 일신이 청정고로 다신이 청정하고 내지 시방삼세가 다 청정하다 말이야. 내경탱이 동남방, 서남방 그것들입니다. 삼세는 과거, 현재, 처음 오신 분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지금 다 아시는 건데 이게 산세요. 그러면 온 우주 전 시공이 다 원만 청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바로 나라가 다스려지고 온 천하가 다 평화되는 도리를 그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하면 모든 우주가 다 깨끗해져요. 부처님이 성불할 때 온 시방세계가 다 성불한 거예요. 보주 진여지체가 불변이 수연하니 수상행식 오원짓 연하여 인하고 진여의 자체가 보주입니다. 지금 진여의 자체라는 것은 마음자리를 진여라고 합니다. 본래 진실하고 변함이 없이 항상 똑같은 불변의 그 마음의 본체를 진여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진여란 말은 가장 순수 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이란 말은 불 커망이고 커망이 아니라는 뜻이고 항상 진실하죠. 여란 말은 불 변역, 변역이 없는 말이에요. 변역, 바뀌는 것이 없다. 변할 땐 자. 그게 바로 진여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항상 변함이 없죠. 항상 진실하고. 지옥에 가더라도 그 자리가 변한 것은 아니라요. 개미새끼가 되었다 해서 그 자리가 적어진 것도 아니에요. 불생불멸, 불구 부증, 부증불감이 진여입니다.
반야심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증, 부증불감, 그다 진열을 그대로 말한 거라요. 생멸이 없는 자리죠. 생멸이 있으면 변함이 있지만은 생멸이 없는 자리가 진여요. 생멸이 없는 본래의 마음자리가 변치 않으면서 인연을 따른단 말이에요. 불변하면서도 출연을 하거든. 이게 참 묘합니다. 이놈은 진여가 어떻게 생긴 건지 말이에요. 이건 두 가지로 이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진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변은 체가 되죠, 체. 진여의 자체는 불변이고, 진여의 작용은 수연이라요. 변치 않는다선 진여는 그대로 있잖아요. 갑돌이란 사람은 아들한테 대하면 아버지고, 부인한테 대해서는 남편이고, 할아버지한테 대해서는 손자고, 손자한테 대해서는 할아버지고, 이렇게 변한 것 같지만 변치 않잖아요. 갑돌이는 항상 갑돌이 아니오. 그와 같이 불이 뜨거운 성질이 불이라면 불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죠. 그것이 불변이고, 물도 변함이 없잖아요. 축축한 그 습성은 물이죠. 그러면서 인연을 따르거든. 인연 따라서는 물이 변치 않으면서도 변해지거든. 그게 수련이라요. 그러니까 물이 얼음도 되기도 하고, 이슬도 되고, 설도 되고, 눈도 되고, 비도 되죠. 물이 증발해가지고 물이 얼면은 고체되고, 또 녹으면은 액체되고, 또 그것이 저 증발하면 기체되고, 그게 수련이죠. 중생이 본래 청정한 그 마음자리는 불변이고, 그러면서도 지옥, 천상, 인간 온갖 것에 다니면서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도를 잘 닦으면 부처되고, 잘못 닦으면 중생되어요. 그러니까 수연의 힘 때문에, 인연을 따르는 힘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불쌍합니다. 변치 않으면서 인연을 따르니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식, 그게 오음이라요. 오음이라 하기도 하고 오온이라 하기도 하고, 오음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가 가리웠다는 가리울 음자고, 아까 말한 거 오온이라는 것은 이 다섯 가지가 청정한 진여의 마음 속에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오온의 인연을 따라서 사람이 되었다 말이죠. 색이라고 할 때는 빛깔만 색이 아니라 육체가 다 색입니다. 색은 육체와 물질이요. 수상행식은 정신에 대한 네 가지죠. 감수작용,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사상, 또는 공상, 연상, 망상, 그런 것이 다 상이고, 행이라 해서는 마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간다 해서 행이라 하고, 생각이 가만 있지를 않고 아까 생각이 지금 생각으로 바뀌어서 흐르고 있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 선악 시비를 인식하고 판별하는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다섯 가지 쌓임의 인연을 따라가지고, 오음의 인연을 따라가지고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 색수상행식이 다 있잖아요. 색수상행식이 다 있어요. 색수상행식, 이게 이제 4대 같은 겁니다. 치수화풍. 사실은 허공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치수화풍 하면은 4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5대가 되고, 이건 다 물질에 속해 우리 육체도 색이고, 5대나 4대가 다 색입니다. 사람 몸에 뼈는 땅이고, 살 같은 건, 사람 몸에 피 같은 거
침 같은 것 액체는 물이고 뜨거운 기운은 불이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바람이고 사람 몸속에도 공이 있죠. 뱃속에 빈 공간도 있고 이 콧구멍 속에도 공간이 있고 목구멍 속에도 공간이 있는 그것도 다 공 아니요? 이 우주의 공도 마찬가지고 수상행식은 정신계라요. 이건 물질계요. 그것을 오음이라고 합니다. 선악 정념의 인연을 따라서 수선악 정념지 그 연하야 위 법이라. 그게 이제 법이란 말이죠. 법이 됩니다. 선과 악과 깨끗하고 더러울 염자요. 그러한 인연을 따라 가지고 진여가 법이 됩니다. 인연이 화합하여 허망 유생일세. 인연으로 화합해 가지고 허망하여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 자성이 없으며 고개 무자성이요. 자성이란 말은 실체가 뭐여 허망하지 허망한 어떤 주체성이 따로 없단 말이죠. 비었다는 뜻입니다. 자성이 없단 말은 다 공했다는 말이죠. 오원이 다 공했다 그 말이죠. 비었다는 뜻입니다. 당체가 직지 진여원을 당체가 곧니 진여인데 말이에요. 진여 이건을 부지시일세 그러한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망급 유실이나니 진실한 사람이 있다고 허망하게 고집을 하니 직이 이나집이요. 그것을 이나집이라고 이나집이 되며 아까 아집 말이죠. 아집이 이나집이라요. 망집 유실법하니 직이 법아집이라 이나 법아 그러니까 아집 법집을 지금 여기서 설명합니다. 지금 보주에서 허망하게 진실한 법이 있다고 고집을 하니 그것이 곧 법아의 집착이 됩니다. 아집자는 유지비우 자성자라.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의 이나의 자성이 있다고 고집함을 말합니다. 능파 이집의 직득 이공이라. 능이 이집을 파함해 아집과 법집이죠. 인아집과 법아집 그것을 파함해 곧 이공을 얻습니다. 아까 말했죠. 아공 법공 금강경의 운 무아상하며 무인상하며 무중생상하며 무수자상이라 하시니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아상도 없으며 나라고 하는 상도 없으며 상이라 하선 문양상자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본양도 없으며 무인상하며 사람이라는 본양도 없으며 중생이라는 본양도 없으며 수자라는 본양도 없다 하시니 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하는 상이죠.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상도 수자상이고 여기에 대한 것이 사상인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자기 자체에서도 네 가지를 볼 수가 있고 자타의 관계 속에서도 네 가지를 볼 수 있고 깊게도 볼 수 있고 여튀게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경우는 바로 인하집을 파하며 인하에 대한 집착을 파괴하며 또 말하기를 금강경에서 보살은 응무소주 보시니 응당 머무른 바가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보시를 할 것이니 남에게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부주색 보시하며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라 하시니 물질에 주하여 보시도 하지 말고 빛깔에 주하여 보시도 하지 말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다임과 법에 머물러서 보시도 하지 말라고 금강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은 법아집이라. 그건 법아집을 파함이라. 당지 공과죽인 일심상관이 시파 이집지 친방이며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공관, 가관, 중관. 그 전에 말했죠. 그 세 가지 공과죽인 일심상관이 한마음에서 세 가지 일심을 세 가지로 관하죠. 세 가지 관한 공과중 공관, 가관, 중관이
바로 이 이집을 파는 친방이며 아집 법집을 파는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며 약도 신약이 좋죠. 신통하게 병이 잘 낫는. 참 일체 죄건지 해금여라. 온갖 죄의 뿌리를 오조리 잘라버리는 베어버리는 지혜의 칼이라.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숙의 이름을 버리고 하는 그 이숙입니다.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에 대한 명칭이니요. 혹은 다른 때에 성숙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성질로 성숙도 하며 혹은 다른 장소에 다른 공간적으로 다른 장소에 성숙이 되어서 3세 인과의 성숙이 일시가 아니며 일성이 아니며 일처가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두고 인과 응보를 받아서 인과 응보로 인과로 성숙되는 것이 동시에 되지 않지 않아요? 수년 전에 했던 것이 지금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시가 아니며 또 하나의 성질도 아니며 하나의 장소가 아닌 여러 장소와 여러 시간 공간을 거치면서 달라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면 죄이숙이 되고 복을 지면 복이숙이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굴이 나빠지고 복을 많이 짓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얼굴도 좋아지고 자기도 좋은 가정을 가질 수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도 될 수 있고 부자가 또 가난할 수도 있고 그게 이숙의 원리라요. 안외야식이 업을 짓는 데 따라서 그렇게 변해지니까 그걸 이숙이라고 합니다. 안마라식은 여군 백정식이니 백정식이라 하기도 하고 무구식이라 하기도 하고 아까 나는 번역을 무구식이라고 했죠. 무구가 내나 백정입니다. 소 잡는 백정이 아니고 희고 깨끗하다는 뜻이죠. 암마라는 인도 말인데 번역하면 백정식이라고 말하면이 곧 진여의 본체라. 색수상 행식이 오음이 되고 또 육근과 육진이 십이처가 되고 아까 설명했죠. 또 육근과 육진과 합한 육식이 18개가 됩니다. 3, 6, 7, 8이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친식, 의식까지. 가로대 음이라고 함과 아까 오음, 십이처 하는 처라고 말함과 18개, 개라고 말한 것은 다 장애가 되어서 청정하지 못한 거란 말. 벌써 음자, 개자, 채자는 벌써 칸막이가 되어서 장벽이 막힌 거든요. 벽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벽이 있어가지고 청정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 거란 말이죠. 구구 향 불주변지 칭이니 그러니까 그것은 딱 어디에 구분되고 국한되고 그래가지고 두루하지 못하는 명칭이란 말이죠. 두루 아주 원통이 못된 거죠. 원흉 원통이 못된 것을 말한 겁니다. 원통이 되면 그거 다 없어져야 돼요. 원통이 될 때는 원각이나 원통을 얻을 때는 그게 다 무너집니다. 오음 12처 18개.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 생각에서 참 다 얽어 놓았기 때문에 그놈 마음 생각 얽어지는 그것을 다 그냥 일망타진해서 그걸 그냥 밟은 세관에 그걸 다 잘라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마음 생각 그 얽히고 설킨 거 그것으로 다 오음 12처 18개를 형성했으니까 그걸 그냥 완전히 그냥 말살하면은 되는 거죠. 이게 생멸고로 개 유두야라. 그것들이 오음 6입 12처 18개가 다 써 다 생멸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두가 다 그 유루법이란 말이에요. 생멸을 하는 것을 유루라고 하거든요. 양능 전식 유지하면 만약 능이 식을 전환해서
지혜를 만들면 직해성 무루니라. 곧 모두 다 무루법을 무루를 이룰 것이니라. 이상한 통시 성수 지치는 경하다. 이제 그 과목이 끝났습니다. 이 위에서는 성수 불이지학이죠. 성과 수의 지출을 통괄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 과목은 여기서 끝났다. 마칠 경자 마쳤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